지난 2화에 걸쳐 생물 다양성 협약의 첫 번째 목적인 생물 다양성의 보전 관련 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제10조는 협약의 두 번째 목적인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인간의 개발 활동이 손꼽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이용은 개발과 환경 양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생물 다양성 전략 계획 프로그램은 개발 계획 프로그램 정책에 통합해야 하는데요. 제10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생물 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고려를 국가정책 결정에 통합하도록 규정합니다. 지속 가능한 이용은 종과 생태계 등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장래 이용 가능성과 생명력 유지를 골자로 합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되도록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14조는 생물 다양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규정하고 다른 나라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최소화하며 필요하면 당사국 총회에서 복구와 보상을 검토합니다. 단, 전적으로 국내 문제인 경우 협약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국내 문제는 국제법이 아닌 국내법으로 해결해야 하니까요. 또한 보전, 지속 가능한 이용과 부합되는 전통적 관행을 보호하고 장려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는 원주민 현지 공동체에 관한 제8조, 제2호와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현지 주민의 생물 다양성 복구 활동 지원 의무,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방법 개발을 위한 민과 관이 협력 장려 의무를 두어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목적 달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목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2화에 걸쳐서 이들 목적 달성을 보조하는 의무를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유인 조치와 이와 관련된 재원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